지금 보시는 게 열두리도 표준 심전도예요. 심전도를 찍을 때는 팔다리에 4개의 전극을 붙이고 가슴에는 6개의 전극을 붙여서 심전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붙이는 거를 우리가 사지유도라고 부르고 가슴에 붙여서 나오는 거를 흉부유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슴에 붙이는 것으로 6개가 나오고 팔다리에 4개를 붙여서 6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극이 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슴에 붙이는 게 우리 6개라고 그랬잖아요. 6개 붙이는 나오는 게 6개이기 때문에 가슴에 붙이는 것은 6개가 각자가 다 플러스예요. 쉽죠? 근데 팔다리에는 지금 4개를 붙이는데 6개가 나온다는 거는 한 녀석이 1개 이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요게 이제 표준 심전도고 실제 이제 심전도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복잡한데 크게 복잡할 건 없어요. 이렇게 4줄로 나와요. 4줄로 나오면서 이제 그 심전도의 유도 표가 다 나오죠. 그래서 요 3개는 12유도 표준 심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전도 4지유도로 해서 6개, 흉부유도로 해서 6개. 4지유도는 리드 1, 리드 2, 리드 3, AVR, AVL, AVF 해서 6개고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거는 V1에서 6까지 6개. 그래서 12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오는 거는 리듬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바로 이 심전도 유도 2를 길게 찍은 겁니다. 길게 찍는 이유는 이제 부정맥 발생하는 거를 보려고 이제 리듬 스트립을 리듬을 좀 더 보려고 그러면 가령 여기 심전도 QRS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리듬을 판단한다는 건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는 길게 찍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리듬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리드 2를 굳이 찍는 이유는 뭐냐면 리드 2가 심전도의 여러 가지 파형, 특히 P파의 파형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래서 리드 2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두어야 하는 아인토벤의 삼각형을 갖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토벤 제일 처음에 심전도를 발명한 사람이 아인토벤이고 이 당시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심전도 유도는 지금은 우리가 팔다리에 해서 4개를 붙이는데 그 당시에는 오른팔, 왼팔 3개만 붙였었어요. 왜 왼발이냐?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3개만 붙였었어요. 그 후에 이제 기술적인 발달이 생기면서 오른발에도 붙이는데 오른편 발에 붙이는 것은 실제 심전도를 기록하는 데에 공헌하는 건 아니고 전기적, 기계적 그 레퍼런스 리드로서의 역할을 해요. 실제 심전도를 찍는데 판단할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계적인 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유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아인토벤의 삼각형을 가지고 리드 1, 2, 3 심전도의 역사에 보게 되면 아인토벤이 심전도를 발명하고 가장 먼저 개발한 유도가 바로 리드 1, 리드 2, 리드 3입니다. 이게 바로 아인토벤 삼각형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심전도의 리드 1, 리드 2, 리드 3를 바이폴라 림 리드라고 불러요. 바이폴이라는 거는 2개의 극이 필요하다. 즉 오른팔, 왼팔이 있어야지만 리드 1이 나온다 해서 바이폴, 2개가 필요하다 해서 바이폴이에요. 림이라고 그러는 건 사지죠. 그래서 팔다리에서 찍는데 리드 1, 2, 3를 찍는데 이렇게 찍어야 된다 하는 게 바이폴라 림. 이게 바로 아인토벤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줄 우리 조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이쪽에 잠깐 써보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리드 1은 오른팔과 왼팔 사이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플러스입니다. 이게 바이폴라라는 거는 오른팔과 왼팔이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폴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까 심전도의 원칙 중에서 심전도의 원칙 가장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기가 플러스 유도를 향해서 올 때 그림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플러스 유도가 무엇이냐? 에 바로 이 플러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리드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다 같이 오른팔과 왼팔인데 왼팔이 플러스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가 왼팔을 잡으시고 조금 더 가운데로 오실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리드원은 수평선이에요. 자, 양팔을 갖다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예,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예, 이게 바로 리드원입니다. 이게 리드원이에요.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 사이에서 검사하는 게 리드원이고, 리드원에서 플러스는 왼팔입니다. 이게 리드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드2는 어떻게 되냐? 리드2는 오른팔과 왼발이에요. 오른팔과 왼발인데 왼발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팔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 왼팔이 내려가가지고 바로 왼발에 붙여지는 게 리드2입니다. 오른팔과 왼발인데 왼발이 플러스예요. 이게 리드2입니다. 둘 사이에서 이분이 지금 우리 왼팔로 들고 있지만 이건 왼팔이 아니라 왼발에 붙어있는 리드다 생각하셔야 돼요. 리드3는 왼팔과 왼발 사이에서 찍게 되는 겁니다. 자, 리드3 한번 들어볼까요? 왼팔과 왼발이죠. 왼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왼팔이 마이너스고 왼발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계시고 이걸 갖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낫겠어요. 오른팔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바로 리드3가 되는 거예요. 리드3. 아시겠습니까? 좀 복잡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토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놓으시고요. 잠깐 들어가 계세요. 또 초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리드원은 오른팔과 왼팔 사이에서 검사하는 게 리드원이고 왼팔이 플러스입니다. 리드2는 오른팔과 왼발 사이에 검사하는 건데 왼발이 플러스예요. 리드3는 왼팔과 왼발인데 왼발이 플러스예요.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기억하기 참 까다로워요. 이게 리드원을 오른팔과 왼팔에서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아인토벤은 저 같으면은 오른팔을 플러스했을 것 같아요. 아인토벤은 왼팔을 플러스했어요. 아주 고약하게 했습니다. 그죠? 이분이 왼손잡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인토벤은 왼팔을 플러스를 했어요. 그게 좋다 말이죠. 왼팔을 플러스로.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쉬우려면은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더 기억하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아인토벤이 만든 건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만든 데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기억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보세요. 왜 이분이 오른팔과 왼팔을 리드원으로 하면서 오른팔을 플러스를 안 하고 왼팔을 플러스를 했을까? 그러면서 왜 플러스, 다리 쪽을 갖다 둘 다 플러스로 모았을까?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다시 나와 보실까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심장의 전기 흐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서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죠. 왼쪽 가슴에 있는데, 동결절은 심방 우쪽에 있고, 특히 우심방에서도 가장 우상방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 흐름은 우상에서 좌로 흘러가는 방향. 그러니까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우상에서 좌로. 근데 이 방향의 힘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 모르겠는데 벡터라고 그러는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벡터는 방향을 가진 힘입니다. 방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힘 우상에서 좌로 가는 힘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면은 X축과 Y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옆으로 좀 비켜주시고요. 이걸 보세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방향, 우상에서 좌로 가는 방향을 갖다가 X축과 Y축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힘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분석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리드 1 할 때, 자, 다 와보세요. 리드 1 할 때 이분이 오른팔, 왼팔, 아까 리드 1 기억나죠? 예. 이쪽으로 좀 더우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리드 1. 이게 리드 1이죠. 리드 1에서 아인토벤이 굳이 왼팔을 플러스로 한 이유는 전기 흐름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힘은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드 1에서 플러스를 잡아놓은 겁니다. 리드 2 한번 잡아볼까요? 리드 2 기억나요? 리드 2는 오른팔이 마이너스고 왼팔이 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는 힘이니까 이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다 플러스, 리드 2에서 왼발을 플러스 잡아놓은 거고, 리드 3 한번 잡아볼까요? 리드 3. 리드 3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전기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 밑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잡아놓은 거죠. 아인토벤이 됐어요. 수고하셨고요. 들어갔다가 다시 또 뵐게요. 그래서 아인토벤이 심전도를 발명하면서 그 심전도 유도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리드 1을 결정할 때 왼팔을 플러스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드 2, 리드 3에서 왼발을 갖다 플러스 잡는 거예요. 전기 흐름의 방향을 갖다가 자기 쪽을 오른쪽을 향해서 위가 올라가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시 이제 앞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인토벤의 삼각형에서 보시게 되면 리드 1에서 왼팔을 플러스로 했고 리드 2에서 왼발, 리드 3에서 왼발 한 이유가 바로 전기 흐름이 우상에서 좌로 가기 때문에 이 전기 흐름을 벡터 분석에서 왼쪽 아래쪽을 해서 플러스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거고요. 아인토벤이 심전도 발명한 게 130년 전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심전도를 측정할 당시의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 왼팔, 왼발에를 수주에 담그고 여기에 있는 이 집체만한 기계가 바로 심전도 기계입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심전도 찍으려고 그러면 심전도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찍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이거 끌고 다니면서 찍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찍은 심전도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지금 심전도 그림은 모는 종이에 그린다는 것. 그래서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미 시간 표시까지 다 돼 있었어요. 더 훌륭한 거는 심전도상의 파형, PQRST,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PQRST라는 이름조차도 아인토벤이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대단한 발명과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는 이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건 아인토벤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심전도 용지가 나오는 속도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심전도가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데 옛날엔 줄줄줄 나왔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걸 다 심전도 컴퓨터가 기록을 해가지고 한목에 탁 출력을 했는데 이 심전도가 기록되는 속도는 1초에 2.5cm의 속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1초는 2.5cm다. 이거는 아인토벤이 만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전도상의 모는 종이의 x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 그래서 1초가 2.5cm이기 때문에 5mm, 큰 모는 꿈 5mm는 0.2초고 작은 모는 꿈 하나는 0.04초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게 1초의 심전도 용지가 2.5cm 나온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전도 용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심장 박동수를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심전도를 보고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심장이 지금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심전도 용지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심장 박동수 재려고 그러면은 맥박을 잡거나 아니면 청지기를 통해서 심장 박동을 들었어야만 하지만 심전도 용지만 가지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은 다 심전도 용지가 1초에 2.5cm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심박동수는 300 나누기 n이에요. n이라는 건 뭐냐면은 QRS 컴플렉스 RR 사이가 5mm짜리 문음꾼 몇 개 들어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잖아요. 300 나누기 5는 60입니다. 이 사람 심장박동이 60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숫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300, 150, 100, 75, 60, 50. 똑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300, 150, 100, 75, 60. 그대로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 왜냐하면 심전도 용지의 속도를 가지고 환산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똑같이 나와요. 맥이 빠를 때는 어떠냐? 빠를 때 볼까요? 그래서 빠를 때 QRS 컴플렉스가 이렇게 좀 QRS 컴플렉스 R 웨이브가 5mm 모노꿈에 좀 맞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기 보세요. 300 나누기 N이죠. 300의 N이라는 거는 5mm짜리 문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나누기 둘은 이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150회예요. 그럼 요걸 해볼까요? 300, 150. 똑같습니다. 요걸 해볼게요. 요 밑에 거. 요거는 이제 심장이, 요 정상 심장 박동이죠. 요거는 굉장히 빠르고, 요건 굉장히 늦게 보이는데, 이 경우는 어떨까 한번 보죠. 300 나누기 N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10개. 대척 10개니까 10로 나누면 이 사람 심장 박동수는 30회입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하기 어려워요. 300, 150, 100, 75, 60, 50. 안 돼,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심전도 기록지가 1초에 2.5cm 나간다고 그랬죠. 2.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1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1초예요. 그러니까 2초에 한 번 뛰니까 결국에는 30회 심박동수가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격을 갖다가 힘들게 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우리가 심장이라는 게 결국 전기가 흘러가는 건데, 전기가 흘러갈 때 흘러가는 속도가 있어요. 정상적인 속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심전도에서 조금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죠.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여기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심방세포의 전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심방세포의 전기가 떨어져서 흘러가지고 QRS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심실에 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이너스 나온 전기가 심실까지 가는데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이걸 갖다 이제 심전도 용어로는 이제 PR 인터벌, P 웨이브에서 QRS에 시작되는 시작점까지를 PR 간격이라고 하는데, PR 간격이라는 거는 의미를 따지면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온 전기가 심실에 도탁하는 시간, 즉 전도계에 전기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큰 모눈금 한 개, 0.2초 내에 정상인에서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에서 0.2초가 아니라 0.3초에 그런 일이 생겼다. 저 PR 간격이 길어졌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전기줄이 신통치 않다. 심장에 전기가 흘러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또는 심장의 전도계에 무슨 병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초는 2.5cm, 큰 모눈금은 0.2초, 작은 모눈금은 0.04초다.